안녕하세요, 허리케인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여운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보는 것과 같이 정말 작은 미니 글록이고요, 풀 메탈 버전입니다. 제가 이 제품은 뭐 예전에 이 모델보다 약간 큰 제품에 탄피가 배출되는 모델을 리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제품도 탄피가 배출되는 제품이고요. 요번에 크기가 더 작게 나온 글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구성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의 구성품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열쇠고리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 열쇠고리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탄피, 총알이죠? 요것도 6발, 정말 작은 사이즈로 6발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본체, 글록 17 본체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탄창, 탄창 하나가 들어갑니다. 자,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을 제가 왜 리뷰를 하냐면 정말 재미난 제품이에요. 탄피 배출도 되고, 일반 저희가 쓰는 글록, 그냥 에어소프트의 게임에 사용되는 글록처럼 분해가 됩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쇠고리는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글록에 들어가는 총알은 메탈 재질로 되어 있으며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앞부분에 진은 황동색으로 되어 있으면 더 디테일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탄창도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실제 탄창의 작동 원리이고 메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글록의 모습입니다. 몇 번을 봤지만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슬라이드는 메탈입니다. 슬라이드와 몸체를 두드렸을 때 소리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일부 부품은 스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장전했을 때 소리도 좋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를 이용해 녹음하다 보니 소리가 제대로 안 들어간 게좀 아쉽습니다. 슬라이드 스톱도 잘 걸리고 스톱 눈치도 메탈입니다. 하부 프레임 빼고는 메탈 및 일부 스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잠금 레버도 메탈로 되어 있고 슬라이드 분해도 실총과 같은 방식으로 됩니다. 뭐야, 이게 안 빠져. 이게 안 빠지는 건가? 그렇습니다. 슬라이드를 풀기 위해서는 슬라이드 커버 플레이트를 제거 후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과 부속을 빼줘야 됩니다. 이후 원래 분해 방식으로 잠금 러버를 내려 슬라이드를 분해하면 됩니다. 슬라이드 쪽에 스프링 가이드도 있고 작동도 됩니다. 당연히 분리도 가능합니다. 아웃바를 또한 분리도 가능합니다. 내부 부속들은 다 메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하부 프레임 안쪽에는 일부 스틸 재질로 되어 있고 방아쇠 작동 및 정교하게 움직이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자, 다음은 탄을 탄창에 넣어 보겠습니다. 탄이 작아서 조심스럽게 넣어야 되지만 탄을 넣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탄창을 결합하는 재미도 쏠쏠하죠. 첫 발을 장전했을 때 탄이 보이는 게 실총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같이 동봉해 준 홀스터가 있는데 여기에 결합을 하면 정말 귀여운 모습이 됩니다. 걸수 있는 클립도 있는데 이건 좀 그냥 걸면 빠질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탄도 다 결합했으니까 탄피가 잘 배출됐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발의 문제점은 탄피가 너무 작아서 찾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 발이 안 보인다, 한 발이. 결국은 한 발을 못 찾았습니다. 뭐 집에서 한 거라서 어딘가에 있겠지만 너무 작아서 이게 잘 눈에 띄지도 않고 격발을 한번 하고 이게 탄피가 나가면 그냥 잃어버린다 생각을 하고 격발을 해야 될 겁니다. 외부에서, 밖에서 격발을 하면 더더군다나 찾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열쇠고리까지 달아줬고요. 이 제품의 가장 장점이 되는 건풀 메탈 버전인데 이렇게 장전을 한 후에 이렇게 뒤 슬라이드 스톱을 건 상태에서 앞으로 딱 장전했을 때이 묵직한 느낌이 이 작은 거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물론 뭐 이게 반동이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슬라이드가 앞으로 딱 당겨졌을 때그 느낌이 굉장히 묵직하게 느껴져요. 악세사리로 가지고 다니면서 놀기 좋은 제품인 것 같고, 이 탄창이 들어간 상태에서 장전을 하면 이렇게 슬라이드 스톱이 자동으로 걸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에어소프트 건이랑 작동 원리는 똑같습니다. 디테일하게 정말 잘 만들어졌고요. 정말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이 제품과 똑같은 사이즈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 이미 출시가 된게 있었습니다. 자, 이 제품이고요. 크기가 똑같습니다. 보시면 똑같죠?
예, 똑같은 디자인의 똑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예, 이렇게 좀 저렴하게 나온 제품이 먼저 있었어요. 이 제품은 올 플라스틱 제품이고요. 기본적인 작동까지는 가능합니다. 슬라이드 움직이고요. 슬라이드 스톱까지 걸립니다. 이건 다 똑같이 되고 탄창도 분리가 됩니다. 여기는 탄창은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그냥 모형 탄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게는 당연히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모델은 그래도 풀 메탈 버전이라서 이 바디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실총도 똑같죠. 다른 부분은 다 스틸이 조금 섞여 있고 다 메탈 부분이라서 무게감이 어느 정도 묵직한 느낌이 느껴지는 반면에 이건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제품도 뭐 심심풀이로 이런 장전하는 재미로 제가 가지고 다녔었는데 이 제품이 정말 뭐 디테일하게 조금 섬세하게 잘 나와 있고 무게감도 있고 장전을 했었을 때의 그 묵직함도 느껴지고 재밌는 제품인 것 같아요. 특히 3P 배출이 된다는 거. 좀 잊어버릴 염려가 있지만, 디테일하면서는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각인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가격, 요거는 5,000원인가 6,000원 정도 하고요. 요 모델은 24,000원 합니다. 뭐 배송비 포함하면 뭐 26,000원, 7,000원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가격 차이는 한 2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만큼 요 모델이 디테일하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요 귀엽게 생긴 홀스터까지 같이 서비스로 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구성품에는 없었어요. 근데 같이 배송돼서 왔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귀엽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